저작권 단체에 1년 회비를 내고 난후 그냥 신경 안 쓰면 된다. 이거는 뭐 CCRL 들어가셔도 이것도 많이 아시는 건데 CCRL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저작권 단체는 뭐냐면은 가입은 하신 거예요. 저작 라이센스는 줘요. 근데 라이센스는 줬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CCRL이나 저작권 협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호하는 거 아닌가? 그치. 그치. 정확하게는 교회만 생각하면은 보호하는 게이 사람들이 주는 베네핏인데 그다음에 또 누구를 뮤지션은 또 보호해야 뮤지션을 좋게 되니까 또 해야지. 해야 되니까 그치? 여기 뮤지션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것도 보호. 있지만 뮤지션한테 수입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 곡을 일부러 CC라이다가 돈 주고서 등록을 하는 가입시키고 거고, 그쵸? 등록하는 거고 그쵸? 관리해달라고 하는 네. 거고 그걸 계속 체크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CC라이다에서 누가 내 곡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나? 할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CRI가 온라인 예배 다 찾아봐? 현장 예배 들어가가지고 CCA 파견해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 가입되는 교회에서 이 교회 가가지고 몇곡 썼는지 다 레포트해가지고 보고해서 업데이트해. 이렇게 할 건가? 아, 그렇지 않죠. 그걸 다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 와, 체계가 있어요. 무조건. 예,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무슨 곡을 쌀 거고, 그러면 거기에 뭐 송셀렉트다 뭐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 안에서 잘 어디 저작권 뭐 어디 누구를 이렇게 기입해야 되는 정보가 다 나와 찾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 CCRI가 리커멘드 하는 양식의 그게 있어. 보통 뭐 가사 하단 뭐 좌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형식으로 그 쓰세요. 출처를 쓰시고 이걸 쓰세요. 물론 보고를 하고서 쓰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라이센스를 증명만 되면 각 차장마다 저작권 출처 정보 표시 안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거가 교회가 생각하는 거가 되게 업투 교회더라고요. 큰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센스 가지고 있고 온라인 스팀이 돼 있고 그 CCR에도 가입 다돼 있어요. 근데 표기를 안 해. 표기를 안 하는 교회가 있고요. 저기 게이트웨이 교회 알죠? 네. 음악 뮤직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기는 모든 곡에 다 밑에 다 있어 일일이 있어. 다 표기를 하죠. 처음에 저게 뭔가 했어. 저거 왜 저게 왜 자꾸 뭘? 번호를 조그맣게 어, 뭘 디디디디디 저렇게 쓰고 막 이런 거를 해놨지?라 하냐. 했는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한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첫 곡에만 넣어. 왜? 나 CCRI 가입돼 있어. 맛보기지. 근데 매 곡마다 그걸 누르면 지저분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안 넣어. 안 넣고 앞에만 살짝 집었다 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안 집어넣는데 영수증도 잘 챙겨놓고 있고 자 해서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은 야 이거 우리 교회 변호사가 이거 다 문제 없다 그랬어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건 소송 들어가 봐야 알아. 와, 근데 저작권 내 안에 성명 표시권이라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예 성명 표시권이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 뭐야? 한국말로는. 예 그러니까 출처를 밝혀야 돼요. 이 사람한테 라이센스가 있고 산다 하더라도 이 저작물을 건드려도 안 되고 이 저작물이 누구 건지도 정확히 밝혀야 되고 그치? 굉장히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로 와, 라이센스를 가져간 사람이 의무로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잘 모르셔. 저작권료를 내면 교회 수련회. 나 이거 궁금했어요. 교회 수련회, 이웃 초청잔치, 교회 내 각종 행사에서도 마음껏 그냥 쓸수 있다. 쓸수 있지. 자.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CCRI에 명시가 되어 있어. 명시가 됐어. 아예 그 들어가서 보면은 네. 명시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뭐라고 되냐면 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약간 뭔가 이후 초청자들 뭐가 이벤트가 됐든지 간에 주일 예배 안에서의가 아니 그 명수 제한을 분명히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사람들이 더 많이 데리고 올 네, 수도 있는 수련회 거고 가면 더 많이 올 순교회가 더 수도 많이 올 있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은 뭐다? 이벤트 라이센스를 사야 돼. 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CCRI에서도. 실상 CCRI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세개 정도가 있는데 기본 저작권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사야 돼. 그래야 추가 옵션을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 보통 교회가 두 개를 사시죠. 저작권 일반 기본 라이센스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센스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보통 사시죠. 그 다음에가 뭐다? 이벤트 라이센스라고 이벤트. 있어요. 이거죠. 자, 화면 보시는 대로 요세 개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요 느낌표 눌러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원으로 돼 있잖아. 여러분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원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CCRI 라이센스 몇명몇명몇명몇명 해가지고 이렇게 명수대로 다 되어 있죠. 적게 보고 했었을 때 나중에 조사 들어옵니다. 와, 이거 그냥 조사 돼요.
최저로 오는 걸로 해야지.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구분이라는 게 네. AH 한 명에서 14명, 15명에서 49명. 그런 그걸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연예비죠. 옆에 뭐예요? CCLI 저작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옵션이야. 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스트리밍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또 이 돈을 더 주는 거야. 와. 그렇게 해서 뭐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와. 그죠? 그 다음에 옆에가 뭐가 있어요? 이벤트 라이센스가 있어. 와. 근데 이거 뭔지 알아요? 한 번에 한해서 한 번만 납부하는 거야. 연회비가. 일에 납부를 써있네요. 네. 와. 부가세는 포함이라네. 세금 포함이라네. 착하네. 와. 자, 어떻게 해요? 소를 내든 어떤 상황이든 주일 예배 안을 벗어난, 그죠? 주일 예배 안을 벗어난 여러분들이 다른 뭔가 이벤트 수련회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하는 것들을 했을 때에는 그때 또. 곡을 또 틀고 싶네. 또 곡을 틀고 싶어. 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저작권료를 이렇게 냈잖아. 이벤트 것도 냈고, 만약에 이벤트 말고 뭐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BGM을 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니까. 안 주일 예배 목적이 아닌. 근데 만일에 오늘 주일 예배에 그 예배당에 막 침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예배를 못 드리고 전기가 다 안 들어오고 막 시스템 스피커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네. 그래서 카페에서 틀은 거예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 좀 있어, 오케이. 장소 제한은 예배니까. 없거든. 아, 장소 제한. 장소 제한은 없잖아. 1층 대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2층 305실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건 없거든.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교회 내 안에서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게 BGM으로는 못 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성경 공부식으로 예배의 목적인데. 네. 성경으로 얘기합시다. 가정 예배. 교회 건물이 아니야. 오케이. 교회 건물이 아니야. 근데 이제 가정교회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는 인원이 적으니까 오늘 저희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제가 산 제 그릴로 바베큐 파티를 목사님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6가정, 10가정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가정예배 식으로 막 드리는 거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교회를 벗어났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요? 돼요. 예배니까. 네, 장소 제한이 없거든요. 네, 교회 몇 명이 그걸 이제 예배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케이. 장소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벤트는 다른 거라는 거지. 왜?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되시죠? 와.